안녕하십니까. MF 7000 시리즈 조작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동 거슬직에는 셔틀이 중립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클러치 페달을 밟은 상태에서 키를 돌립니다. 이렇게 시동이 걸리고 난 다음에는 전자식 파크락이 있습니다. 스위치를 빼시고 브레이크를 밟으면 이렇게 중립을 나타내는 뉴트럴에 N이 표시됩니다. 이 상태에서 링키지를 들어올리는 방법은 여기에 필라에 보시면 느낌표 빨간색 불이 점등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링키지가 잠겨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링키지를 풀어야 되는데 푸는 방법은 여기에 중립을 두 번 꾹꾹 누르면 됩니다. 눌러보겠습니다. 한 번, 두 번. 이래 되면 이 빨간색 불이 꺼지게 됩니다. 이러면 링키지는 풀리게 되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링키지 상승 버튼, 하강 버튼. 상승 버튼을 누르게 되면요. 이렇게 내가 링키지 설정해놓은 높이만큼 링키지가 상승하게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 필라에 다이얼이 한 개, 두 개, 세 개가 있습니다. 맨 위에 다이얼은 견인제어라 그랬어요. 뒤로 살포기 쪽으로 돌리게 되면 순수 위치제어를 하는 거고요. 내가 전기작업을 한다 그러면 이거를 한 중간 정도, 요거는 혼합제어라 그래가지고요. 전기의 깊이를 갖다가 일정한 깊이로 갈 수 있게끔 하는 거고요. 깊은 경심을 요구할 때는 이렇게 전기 쪽으로 올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게 있는 다이얼은요. 링키지가 내려가는 속도를 제어하는 겁니다. 이거를 이렇게 잠가 버리면요 내려가지 않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올리면 올릴수록 내려가는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리고 밑에 있는 요거는 링키지를 얼마나 올릴 것이냐를 나타내는 다이얼입니다. 상승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상승의 불이 돌아오고요. 내가 높이를 지정해 놓은 만큼은 들리고 얘는 중립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하강 버튼을 누르게 되면요 내가 원하는 높이만큼 내려가겠죠. 이렇게요. 상승 버튼을 누르게 되면요 여기에 불이 돌아옵니다.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여기에 녹색 불이 돌아옵니다. 요거는 뭐냐 하면요 링키지에 무거운 자극기를 달고 주행을 하는 경우에 과속 방지턱에 넘을 때 노면에서 오는 충격을 갖다가 이 링키지 유압이 이렇게 약간 충격을 흡수해 줄 수 있는 장치입니다. 항시 이동할 적에는 이 불을 갖다가 활성화 시켜 놓고 가야 됩니다. 이 불이 없으면 이렇게 내가 누르면 활성화 시키면 됩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암레스트 부분에는요 이렇게 첫 번째 미션을 제어하는 레버가 있고요, 두 번째 유압을 제어하는 이렇게 조이스틱이 있습니다. 레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레버 모드에 놓게 되고요. 그러면 여기에 레버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편 LCD 창에는요 이렇게 토끼 그림이 있습니다. 이거는 주행 모드입니다. 주행 모드. 이거를 갖다가 작업 모드로 할 적에는 거북이 모드가 있습니다. 거북이 모드는 여기에 암레스트에 보면 토끼 그림의 버튼이 있습니다. 이거를 누르게 되면요 바로 거북이로 바뀝니다. 이 상태에서 셔터를 갖다가 전진에 놓게 되면 이렇게 출발하죠. 이렇게요. 이렇게 출발하고 그러고 천천히 가려고 그러면 뒤로 당기면 천천히 갑니다. 설 수도 있고 천천히 출발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얼마든지 속도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물론 이래 봐도 됩니다. 이래 봐도 밀어도 이렇게 원하는 속도가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정지하려고 그러면 셔터를 들고 브레이크를 밟으면 섭니다. 이렇게. 페달 모드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페달 모드는 여기에 버튼을 누르게 되면요 이렇게 대시보드가 페달 모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페달에는 보면요 여기에 30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C2의 다이얼을 갖다가 이렇게 돌리시면요 이 숫자가 변화됩니다. 이래 하면 입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에 엔진 그림이 있고 맥시멈 표시가 있습니다. 이거는 앞쪽에 있는 다이얼을 올리게 되면요 이 숫자가 변화됩니다. 이거를 갖다가 2000으로 맞춰 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굳이 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작업 상황에 따라서 내가 설정을 하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전진을 하게 되면 셔터를 전진해 놓으면요, 기계는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페달에 의해서 가기 때문에 페달을 밟아야만 갑니다. 페달을 제가 밟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밟으면 기계가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이렇게요. 이 상태에서 페달을 놓게 되면 기계는 씁니다. 자동으로 이렇게 자동으로 씁니다. 그리고 후진하려 그러면 셔터를 후진에 위치시키고요, 페달을 밟으면 이렇게 기계는 후진을 하는 겁니다. 이게 페달 모드입니다. 다음은 PTO를 돌려 보겠습니다. PTO를 돌리려면 먼저 PTO 기아를 선택해야 됩니다. 여기 필라에 보면 540, 540 에코, 1000, 1000 에코 이렇게 4단 기아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540을 선택합니다. 540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540이라는데 불이 들어오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 클러치, PTO 클러치를 연결합니다. 이 상태에서 엔진 메모리 A 버튼을 사용해서요, 이걸 눌러 보겠습니다. 이러면 여기에 A가 녹색으로 변하면서 1970rpm으로 엔진이 회전하게 되고 PTO는 560으로 회전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클러치를 놓게 되면 기계가 출발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정지하려고 그러면 레버를 들고 브레이크를 밟으면 씁니다. 쓰게 되고 PTO를 끄고 싶을 적에는 먼저 엔진 RPM을 낮추고 PTO 클러치를 해제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여기에 보시면 5.0이라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출발 속도를 나타냅니다. 출발 속도를 제가 조정할 수 있습니다. 먼저 클러치를 밟은 상태에서 전진에다 놓고 이 셔틀 레버와 이 암레스 레버를 같이 움직입니다. 뒤쪽으로 당기면 속도가 0.2씩 떨어집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4.8, 4.6 이렇게 0.2씩 이렇게 속도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3.2로 세팅했습니다. 그리고 후진 위치에 놓고 반대로 이렇게 작동하면 0.2씩 떨어집니다. 이렇게 중립에 놓으면 설정은 끝났습니다. 다음에 전진 후진을 셔틀로 하지 않고 이 레버의 버튼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전진을 하려 그러면 클러치를 밟고 있는 상태에서 전진 버튼을 누르게 되면 전진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클러치를 놓으면 얘는 출발을 합니다. 자, 레버를 밀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후진하려 그러면 다시 후진 버튼을 누르면 후진이 되는 겁니다. 내가 섰다가 이 기능을 해지하고 싶다, 셔틀을 들었다 놓으면 해지가 됩니다. 이렇게 이 조이스틱에도 똑같이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전후진을 갖다가 이 레버에서 전후진을 컨트롤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C1, C2라는 게 있습니다. C1, C2는 뭐냐 하면 크루즈의 C입니다. 제가 C1일 때는 3km로 세팅을 해놨습니다. 이 크루즈가 작동하려 그러면요, 엔진 RPM이 1200rpm 이상이 돼야 됩니다. 한 이 정도로 맞췄습니다. 출발된 상태에서 C1을 누르게 되면요, C1에 이렇게 녹색으로 불이 돌으면서 3km로 야는 정속 주행을 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PTO를 꺼야 될 상황이 오면요, A 버튼을 누르고 여기에 있는 PTO 버튼을 누르게 되면요, PTO는 꺼집니다. 꺼지게 되면 여기 계기판에 PTO 그림이 깜빡깜빡거립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PTO를 연결하려 그러면 초록색 버튼을 누르게 되고요, A 버튼을 누르면 PTO는 다시 돌아갑니다. 굳이 이 손이 일로 가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잠시 PTO를 끌 경우에는 이 멀티패드에 있는 이 버튼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유압을 제어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우리가 뒤에 스풀 밸브를 쓰려 그러면요, 항상 이 안전 스위치를 갖다가 제거를 시켜야 됩니다. 지금 여기 빨간불이 들어와 있으면 유압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 불을 이렇게 끄야 됩니다. 끄게 되면 지금 요게 1번이 유압이 움직이는 겁니다. 1번이 유압이 지금 움직이게 됩니다. 2번은 앞뒤로 움직입니다. 3번, 4번 이렇게 유압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많이 쓰는 유압, 예를 들어 빌라에 픽업을 갖다가 들었다 내렸다 하는 유압을 쓰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픽업을 내가 옮기면 되는 겁니다. 옮기는 방법은 유압으로 들어가셔서 1번에 들어가셔서 여기서 패너 그림이 있습니다. 이걸 누르게 되면요, 여기에 몇 번 할래 물어봅니다. 1번에다가 픽업을 연결을 하고 싶다고 선택합니다. 1번에 맞춰 놓고 내가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내가 이걸로 픽업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링키지를 제어하는 데는 작업 모드는 항상 이렇게 하강을 눌러야 됩니다. 하강을 눌러놓은 상태에서 작업 깊이는 여기 다이아를 갖다가 숫자가 작은 쪽으로 돌리면 링키지가 올라가고 숫자가 큰 쪽으로 돌리게 되면 링키지는 내려갑니다. 이렇게 깊이 조절을 미세하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7700 시리즈의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